최근 연예인 A양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는데, 더불어 잠시 연예계 활동을 했던 한 여성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으니, 대체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이 프로포폴은 뭘까? 네, 프로포폴은 우리가 뭐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 주사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액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포폴은 뭐 맞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면을 유도하게 돼서 잠을 자게 되고 얕은 마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프로포폴은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뭐 마취 상태,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도 깊은 수면이 되면은 호흡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호흡증에 의한 우리가 산소 저하, 그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유 주사 혹은 피로회복제라 불리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1977년 개발된 프로포폴은 1992년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인기에 대한 불안감과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연예인은 피로회복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약물 중독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거기에 프로포폴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연예인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피로회복용으로 자주 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뭐 모든 사람에서 나타나진 않지만은 우리가 수면을 유도할 때,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우리가 뭐 약간의 저 웰빙 센스라는 행복감이 좀 있긴 하는데요. 그런 어떠한 그 환각 증사 같은 게 일부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수면이 딱 유도되는 그 순간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프로포폴을 맞고 1시간을 자고 나도 한 우리가 5시간, 6시간 잔 것처럼 굉장히 일반 수면제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중독성,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중독성이 있고, 아니면 그 주사를 맞을 때 당시의 황홀감 때문에도 중독성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인 A양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네일샵에서 쓰러졌기 때문. 당시 쓰러진 까닭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약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 네일숍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A양의 가방에서 25ml 프로포폴 주사 앰플 5개도 발견됐다고. 이에 지난 14일 구속된 A양. A양은 구속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에 따른 투약이 있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다고 하는데, 더불어 지난 7월 발생한 산부인과 우유주사 사건 당시 사망했던 유흥업소 종업원은 과거 잠시 연예계에서 활동을 했었고, 연기 활동 재개를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환각이나 중독 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오남용이 심해져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자가 나왔을 만큼 위험한 신종 마약인데, 일반적으로 뭐 의약용은 그렇게 사용되지만 사람의 민감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량을 맞더라도 호흡이 정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주 과량을 사용하더라도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라든지 아니면 심박동수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물입니다.